절집에서는 가장 큰 그런 행사를 하는 삼동결제를 잘해서 우리 사부대중이 견성성불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대결심을 해서 오늘 이 법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사가 실달 태자가 출가를 해서 보리수화에서 결가 부자를 했는데 그 결가 부자를 보면은 우리는 결제라고 할 때는 매질 결자를 쓰는데 오늘은 결단할 결자 삼수변에 그래서 그 실달 태자는 아주 결단을 내놓는 내가 견성을 못하면은 결정코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제라고 할 때는 매질 결제를 쓰는데 오늘은 결단할 결자 생사를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실달 태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법사가 그런 그 실달 태자 개송을 찾아가지고 써가 왔습니다. 허공에서 칼과 몽둥이가 와서 내 몸에 빗발 치듯이 두드려서 내 몸이 피가 남겨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겠다. 내 몸이 마디마디 나의 몸을 때려서
힘줄과 때가 부서지더라도 결단코 견성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몸에 피와 살이 흩어지고 고갈할지라도 삼맥삼몰이를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다. 생사의 바다를 초월하지 못하면은 마침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심을 해볼 만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단단히 결심을 해서 금능 삼동은 한번 결판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선방수자신 네들한테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문요찰이라고 한데 보면은 그런 개송이 있어요. 신심파정, 원무동하고 묵자무암, 절왕내라, 적적요요, 무일사하니 당간신불 자기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런 법문 들으시고는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생각을 아주 일으켜야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일어나야 돼요. 내가 생각을 일으켜야지 있는 거. 요새 선방수자들 가만히 보면은 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죽은 공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죽은 공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집착을 놓지 못하고 공공하는데 그렇게 참선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불 생활을 해야 된다, 할불. 죽은 공에만 매달리가 있지 말고, 그런 할불 생활을 해서, 그래야 우리 수자들이 진전이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좀 단단한 결심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선문요집의 그 법에 보면은 법신 강요 무일사하니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법신을 깨달으면은 아무 한 물건도 없는 것이요. 오음이 부원 공거래하니 삼독 수포가 허출몰이라. 삼독이라고 하는 그 물거품 같은 그놈이 헛되이 출몰로 하는 것이다.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이런 날에 공연히 앉아서 왔다 갔다 그런 오음에 매달리지 말고 본인이 잘 찾아야 돼요. 그 선지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마음법이
만 가지 법이 모두 다 공하니 부처님의 성품을 밝히고 선지 서천 유골수라. 선지는 서천의 골수가 되어 있고 신제 상방 제품쟁이라. 몸은 높은 경지에다가 두니 모두 사물이 고요해지더라. 마음으로 개성을 지으니 만 가지 인연이 다 쉬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선방수자들은 어쨌든지 다 놓아버려야 돼요. 다 놓아. 그 죽은 공에 매달리지 말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다 나와버리고, 내가 신수대사 그 법문은 오도송에서 신시보리수요 명경엿비되라 시시건물식하니 물사야지네요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오조홍인대사가 한매행이라는 데 가서 700명 대중을 다리고 살 때인데, 700명 대중 중에서는 제일로 어떤간다는 신수대사 오도송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바닥 같은 것이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먼지 묻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것이 신수대사 오도송인데, 그거로 자기가 초견성을 했다고 해서 저큰방 앞에다가 방을 더 쓰다 붙여놨어. 그런데 그 뒤에 700명 대중이 먹는 방아를 찍고 있던 안주구정 부처님 법을 받지 못한 노행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사는 노행자가 그거를 보니까, 방아를 찍고 좀 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메모지를 하나 가지고 지내가면서, 그 메모지를 보고, 군지렁군지렁 중염불하듯이 하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 그게 뭐시오? 하니까, 저 금방 대중에 가면은 신수대사가 오도를 해서 글을 하나 써붙여 놓은 게 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썼다. 그래서 그 소리를 노행자가 듣고 금방 앞에 가봐서 말이야. 신수대사 오도송이 그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방간에 일하는 그 행자가 자기도 와서 글로 하나 지어봤어. 보리 법무수요 명경경비대라.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깨달음이 아니오. 명경경비대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무일물인데,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본래는 무일물인데 하처야지네요. 아예 무일물인데 뭐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을 데가 어디 있어? 무엇이 있어야 때가 묻고 먼지가 묻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도 글로 하나 써가지고 그 옆에다 딱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붙여놓고 며칠 있으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그 글로 봐서, 아, 금방 앞으로 포항을 하니까, 아, 금방 앞에 글이 방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앞에는 신수대사가 썼고, 뒤에 거는 가만히 글로 읽어보니까, 아, 그건 참 정말로 깨달은 글이다 말이야. 오조 홍인대사가 그 글로 보니까 정말로 저거 글로 저 깨달은 글인데, 우리 700명 대중 중에서 누가 깨달았을까? 아,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700명 대중 중에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고, 아예 틀림이 없이 저 방간에 방아 찍는 노행자의 소행 같단 말이야. 아, 노행자 소행 같아서 그 글로 보고는 정말로 깨달은 글이다 말이야. 그래서 북에 있는 노행자 소행 같단 말이야. 노행자를 찾아가니까 그때 점심을 먹고 좀 쉴 텐데, 아, 그래서 아, 홍인대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홍인대사가 노행자라 보고 하는 말이, 방아를 다 찧었느냐? 네, 방아는 다 찧어놨는데 아직 택미를 못했습니다. 택미. 요새 택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택미가 뭐 하는 소리인지. 이 세상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주 택미를 못했습니다 하니까 홍인대사가 택미 못했다 소리를 알아듣고는 그 길로 자기 처소를 돌아가면서 육한장을 이렇게 딱딱 짚고 가는 건데, 그날은 이 육한장을 가가지고 방아머리를 세부를 탁탁 치고는 이 육한장을 이렇게 짚고 가야 되는데, 뒤로 떡 돌려가지고 뒷짐을 딱 짚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간에 있는 노행자가, 아, 평소에는 육한장을 짚고 가는데 오늘은 어떻게 주장자를 짚고 가지 않고 저렇게 뒤에다 돌려가지고 뒷짐을 짚고 가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 그때부터 노행자가 하도를 했어. 오조 태도를 보고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자, 저 조실 스님이 오늘은 어째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 끝에, 아하, 나를 오라고 하는 소린 같다. 방아머리를 세 번 톡톡 두드린 것은 이 큰절에 삼경이 지나가고 나면은, 요새는 그런 법도가 다 없어졌는데, 큰절에 많은 대중이 사는 데는 초경, 이경, 삼경을 쳐요. 옛날에는 삼경 소리가 나고 나면은 대소변도 보러 못 나가는 거예요. 오전동이 누구 싶어도 밖에서 써야 돼. 대중 소리를 내면 안 돼. 대중 안에서는. 그래서, 아하, 삼경이 지내고 나면은 이 주장자를 뒤로 돌려가지고 가는 것은
뒷문으로, 뒷문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큰절에 상경 소리가 나오고 나글랑 뒷문으로 오너라 하는 것을 이 노행자가 깨달았어. 그래서 마침 가니까 홍인대사가 아이고 내가 늘로 기다리고 있다. 방문을 가사를 가지고 방문을 딱 걸어서 불빛이 안 비치게 해놓고 건강경을 내놓고 빨리 들어오너라. 그래서 노행자가 들어가니까 건강경 사구계를 법문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건강경 사구계 아시죠?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 열어라. 그 세상살이가 건강경 사구계에 다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이 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건강 살지 말아요. 건강경 사구계 매일 하면서 외우고 살으라고. 건강경 사구계를 보면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탐낼 것이 뭐 있고 가질 것이 뭐 있어. 전부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버려야 돼. 중생이 버리기를 싫어하고 남주기를 싫어하고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은 얼마나 중생들이 버리기 싫어하고 놓기 싫어하는지 21년을 말했단 말이야. 건강보다 바람일각경을 얼마나 놓지 않으면은 21년을 강의를 했겠느냐 이게. 그래서 그 법문을 하고는 건강경을 한 건 딱 싸가지고 가자 가자 이랬다가 날이 밝으면은 내 제피에 간다. 그래서 건강경 사구계를 설명을 하고는 나왔어요. 그 뒤에 산이 항매현 디서지 대치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대치령을 넘어서 그래 올라가니까 홍인대사가 노행자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아 어떤 놈이 뒤에 소리를 지르고 야 이놈아 거기 거라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아 그래 보니까 신수대사라. 신수대사라는 놈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쫓아왔단 말이야. 아 그래서 근근원법이야. 어쨌든지 법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사장삼 금강경을 놓고는 오조 홍인대사하고 신수대사가 쫓아오는 걸 보고는 노행자를 다리고 피해갔어요. 아이 그래서 그 신수대사가 그 보따리를 들고 가려고 바위 위에 얹어놓은 보따리를 드니까 보따리가 안 떨어지고 큰 바위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수대사가 이 보따리가 내가 가지고 갈 보따리가 아닌 것 같다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소를 쳤어. 노행자 노행자 하고 불렀어. 이거는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가져가라 하고 내려갔단 말이야. 내려가고 나니까 오조 홍인대사하고 방아찌 있던 노행자하고 나와가지고 그 보따리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수대사를 불러서
신수대사를 불러놓고는 내가 여기서 이제 떠나는데 내 말 한마디 들어라. 내가 불사선 불사악을 하라.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수대사한테 그 본문 한마디를 남겼어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그렇게 하고는 그 고개를 넘어 대유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서 오니까 다리에 황창 같이 발가 있는데 배가 한 척도가 있어. 그래서 홍인대사가 신수 그 노행자를 배에다가 태워서 작별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인연 있는 곳에, 이 대배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3년을 은신을 하다가 나타나라. 신신당부를 하고, 오조홍인대사하고, 바지든 노행자하고, 거기서 작별로 합니다. 달이 환히 밝아 있는데, 거기서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작별로 합니다. 육조 해능이, 그 사람이 육조 해능이 된 겁니다. 우리 이 선원사는 육조 해능하고 참 깊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보면, 불교 대립에 보면은 우리 선원사가 유네스코 등록이 돼가지고, 1500년 역사, 1500년 전통, 이 선암사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암사 잘될 것을 큰 발전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 사부 대중이 금년 산동에 용맹정진하자고 내가 글로 하나 써가와서 이거 어디에다가 선파 붙여놓고 하든지 우리 사부 대중이 다 용맹정진하는 거를 일념으로 해줄 것을 내가 잘 쓰지는 못해도 하나 썼어요. 네. 잘 부탁을 합니다.